설을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해야 합니다. 경상북도가 21일부터 24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산불 감시원 2,500여 명이 산불 취약지와 공연묘지 주변을 집중 감시합니다. 청도박물관이 지역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을 모아 역사를 잇다, 시대를 읽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했습니다. 청도 주민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이 민선 8기 대구 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택배 조회 등을 가장한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명절을 노린 택배 사칭 문자가 많았고 교통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도 많은데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재중 택배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도로명 주소 불일치로 배송이 불가하다는 문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문자까지 얼핏 보면 택배 회사와 공공기관에서 보낸 것 같지만 모두 문자 사기, 이른바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깔리면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관련 문자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설명질 전에는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것처럼 링크를 포함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문자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 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 스팸 대응센터 118로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클릭을 했다면 백신이나 악성 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 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 등을 통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를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악성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21일부터 24일까지를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에 나섭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은 이 기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체제로 전환합니다. 또 산불감시원 2,500여 명이 산불 취약지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업묘지 주변을 순찰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북에서는 설 연휴 평균 2건에서 3건의 산불이 발생해 1.46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도 4차례의 산불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 행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19일 윤석준 동구청장도 동구시장을 찾아 장보기에 동참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리기 위해 전통시장이 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설을 맞아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동구청은 20일까지 부서와 동별로 지역 전통시장에서 자율적인 장보기를 할 예정이며 관내 전통시장과 업무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들도 함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민선 8기 시정 운영 전방에 대한 시민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시민의 62.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건강, 보건, 안전 분야가 64%, 도로교통 분야 63.9%, 환경수자원 분야 54.6%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중점사업 중에는 글로벌 대기업 유치 정책의 긍정평가가 79.3%로 최고 평가를 받았고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이 7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주식회사 리서치코리아에 의뢰해 무작위 추출된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수출액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경북도는 기업의 투자가 늘고 산업 체질이 변화하며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보다 6% 증가한 46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관련 제품과 2차 전지 소재 수요가 늘면서 정밀화학연료 관련 품목 수출이 증가해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5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이 5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점을 20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서 방역당국이 4가지 평가 지표를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방역당국에 따르면 3가지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4가지 평가 지표로는 우선 확진자 발생의 연속적인 감소,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그리고 네 번째로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 접종률인데요. 추가 고려사항으로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가지 평가 지표 중 백신 추가 접종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가지, 즉 확진자 발생의 감소, 또 위중증 환자의 감소와 낮은 치명률, 그리고 충분한 병상 가동 능력, 이 세 가지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해외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전문가 위원 대부분이 1월 말 실내 마스크 1단계 해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와 함께 1단계와 2단계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설 연휴가 지나고 일주일 정도 안정적인 상황을 확인한 이후로 예상이 되는데요. 확진자 재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서 현재 발생을 더 낮은 수준으로 낮추고 또 설 연휴에 대면 접촉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지방에 계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는 고령의 어르신들과의 대면 접촉이 증가한 후에 고위험군의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국내외 여행 등을 통해서 감염이 증가하지 않는지 또 중국의 춘제 대이동 이후에 해외 유행 상황 등을 살펴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 조정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그 밖의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해도 크게 문제점은 없는지요? 네, 의무화 조정 이후에도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겠고 또 의무화가 없어지는 실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용하시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보여서 확진자 급증세나 사망자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진자 감소 속도가 둔화돼서 매일 만 명 전후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고위험군 중심으로 매일 1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또 코로나가 아닌 독감과 같은 다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 가능성, 특히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집단 발생의 위험성 등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화 조정에 대비해서 고위험군의 보호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신 접종과 또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또 코로나가 아닌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는 노력들은 필요하겠습니다. 또 국민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아프면 검사받고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또 손 씻기 등의 생활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대구 지역 32개 학교에서 급식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320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과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시설 개선은 급식실을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된 학교 중 급식소나 식당을 증축해야 하는 곳이 대상이며 대구 초등학교, 동촌 초등학교 등 21곳에서 시행됩니다. 또 급식기구 교체는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가스식 설비를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자동화 급식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을 5천억 규모로 발행합니다. 각 시군의 지역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판매 대행점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현금 영수증 발급,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잔액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역사를 읽다, 시대를 읽다, 청도박물관 기증 유물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청도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유물들을 기증받아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그때 그 시절 청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반재현 전 국회의원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당시 신민당 후보로 경산군, 청도군 지역구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쓴 일기장입니다. 보릿고개를 힘겹게 넘기는 청도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선거 준비, 선거 패배 후 선거 부채에 대한 괴로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19년 청도 이서면에서 태어나 조선총독부 경상북도 군속을 지냈고 청도군 내무과장을 역임한 청도 사람 반재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선비의 독서, 선행을 베풀었던 조상들, 어머니의 살림살이, 효심이 지극한 사람들 등을 주제로 청도 지역의 삶의 이야기를 품은 유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개관한 이후 청도 박물관 첫 번째 기증 유물 전시로 그동안 기증자 41명이 836점의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소중한 유물을 기증하신 기증자분들의 아름다운 뜻을 공유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보실 부분은 청도의 효자비 건립에 관한 유물들이 잘 남아 있는데요. 이걸로 보시면 청도인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잇다, 세대를 잇다. 청도박물관 기증유물특별전은 오는 4월 16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창던지기 종목 남태풍 선수, 400m 허들 도강병 선수가 18일 예천군청 육상선수단에 입단했습니다. 남태풍 선수는 충북체고와 한국체육대를 졸업했으며 2015년 제13회 전국중고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고 지난해에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1교포 4세인 도강병 선수는 일본에서 운동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왔는데 2019년 일본 교토학생대교 선수권대회 400m 허들에서 한국 기록보다 빠른 49.71초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